예수님, 오늘은 2월 16일 연중 제6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까지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하느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묵상 말씀을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이 좀 많이 시끄럽고 또 손이 시려워요. 오늘은 눈이 와서 제가 야외에서 저희 집 마당에서 여기 작은 성모 동산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저는 기분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소리가 좀 작게 소음이 많아서 작게 전달될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눈이 이렇게 오니까 오늘이 정말 겨울 같아요. 오늘 올 겨울 중에 제일 겨울 같고 또 이렇게 눈 쌓인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저 눈 창문에서 집에서 눈 오는 걸 보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예쁜 걸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까 창조해 주셨을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눈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아이들도 이렇게 눈사람 만들어서 놓고 해서 저도 좀 들떠서 이렇게 밖에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어제 신랑이랑 또 막내랑 같이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랐어요.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는데 저 산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정말 아끼는 너무 고마운 산이고 좋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맨날 근처만 왔다 갔다 했을 뿐 정상까지 다 오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초보티가 너무 나서 그리고 그 산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몇 개의 동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 동네에서 밖에서 봤을 땐 잘 못 느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시작해서 저희 동네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큰 길만 따라서 갔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먼 다른 동네에 결국 산을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아니 너무 멀고 힘든 한 장장 한 4시간에 걸쳐서 산행을 마무리 짓고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가면서 오소리가 아니라 노루도 보았어요. 노루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큰 산이었고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것도 곁에 두고 이제야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진작 몰랐을까?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좋은 산을 뒤에 두고도 후회하지 마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진짜 깊이 새겨 들어야겠다. 어제 산을 또 등산하면서 느꼈어요. 나에게 주어진 너무 좋은 말씀, 생명 같은 말씀이 늘 함께 하는데 그걸 내 것으로 늘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주신 너무 감사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께 다가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눈이 오니까 저도 설레는데요. 오늘 주일이니까 미사 참내 꼭 하시고 즐거운 하루 또 은총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